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밤중 국도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만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위험하게 차를 몬 운전자를 경찰이 막아서 더큰 사고를 예방했다고요. 이 차량이 역주행한 거리가 10km고 시간은 15분에 이르는데요. 지난 2월 경남 진주시 문산읍 한국국제대에서 마산 방면 국도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순찰차가 2번 국도 길성휴게소 입구에서 통행을 막아 정주행하던 차량들이 정차하도록 했고요. 함께 출동한 다른 순찰차는 역주행 차량을 추적해 반성수목원 부근에서 발견한 뒤 안전하게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은 정차 후 역주행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시행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임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